얌전하죠, 그죠? 얌전합니다. 펭귄 배경으로 한번 찍어볼까? 여기 얌전. 안녕하세요. 알약 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개구리로 유명하죠? 버젯프록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바로 버젯프록 영상 보러 가보실까요? 자, 고고씽! 자, 보이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개구리로 유명한 버젯프록입니다. 자, 엄청 못생겼죠? 얘들은 멍청미가 매력인 애들입니다. 되게 멍청하게 생겼죠? 손가락도 물어요, 얘들. 워낙에 목숨이 좋아서. 아시죠? 네, 도망갔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얘들이 목숨도 엄청나고,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합사가 된다는 게 또 엄청난 매력이죠. 장점 중 하나죠. 여기 수컷 성체도 있고요. 수컷 성체는 이만합니다. 얌전해요. 얌전하죠, 그죠? 얌전합니다. 펭귄 배경으로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얌전한데요. 얘도 이 어린이들이 크면 얘도 같이 합사하게 되겠죠? 지금 크기 차이는 이만큼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 그 한입 꿀떡이기 때문에 같이 키우지 못하고 얘들이 좀 더 크면은 합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먹이를 얼마 지금 그때 물을 간 직후라서 얘들이 좀 반응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버젯은 버젯이기에 먹이를 잘 먹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한번 먹이를 급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은 저는 팽면푸드로 키우고 있어요. 버젯이 안 먹을 일 없죠? 버젯은 진짜 팽면푸드 잘 먹습니다. 얘도 냄새 맡았죠? 제가 카메라를 또 딴 데 찍고 있었구나. 제가 카메라를 쓰면서 딴 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피팅도 하면서 카메라도 들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먹습니다. 진짜 잘 먹어요, 이 버젯들이. 근데 합사하면서 안 좋은 점이 누가 먹었고 누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넘어가요. 안 먹어? 먹어? 너 먹어. 자, 아이고. 되게 장수하고 있는 것 같고, 한번 줘봅시다. 아주 재밌죠? 이게 바로 팽면입니다. 아, 팽면이래. 버젯입니다. 진짜 잘 먹어요. 얘들이 진짜 매력이 많아요. 이렇게 멍청하게 생긴 외형도 매력적이지만, 사육하에 합사된다는 것만 해도 일단 엄청난 매력이고 수생개구리라는 매력도 있고요. 수생이면 일단 이렇게 여과기 하나 놓는 걸로 청소도 잘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버젯도 먹여볼 텐데 큰 버젯은 먹성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수컷 성체거든요. 수컷 성체들은 원래 먹성은 좋진 않아요. 그쵸? 잘 안 먹죠? 잘 안 먹네요. 팽면푸드가 아까워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도 아깝다고 버리진 않습니다. 자, 남은 짬처리. 발음이 안 되네. 자, 짬처리반으로 브라질리안 팽면. 먹을래? 먹을래? 자, 남이 먹던 건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제 근데 얘를 너무 많이 먹이긴 했어요. 원래 짬처리반이라 잘 먹는데. 진정한 짬처리는 역시 팽면 성체들입니다. 됐고. 자, 버젯프록.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개구리. 그래도 나름 귀엽게 생겼어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개구리. 자꾸 혀가 보입니다. 버젯프록들 영상이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자, 정경 한 번만 찍고, 뿅! 마칠게요. 저거 어떻게.